내가 갤러리 보고 반응 한번 실시간으로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들. 야, 근데 방송에서 이런 거 해도 돼? 갤러리가 여러분들 살색이에요, 그냥. 나 이거 너무 궁금하다. 핸드폰 갤러리에 자기 소중한 사진 또 많이 있어요? 핸드폰 갤러리에 좀 그런 사진이 좀 많나요? 내가 갤러리 보고 반응 한번 실시간으로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들. 야, 이거 근데 너무 파격적인 컨텐츠인데, 이거 너무? 근데 다 예상 사진한테 섞이는 거야. 근데 남자라면 한 장씩은 다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아니, 이건 너무 근데 몰쳐져 있다. 이런 현생을 사는 사진도 많아요. 근데 여긴 너무. 야, 근데 방송에서 이런 거 해도 돼? 본인이 보시고 느낌이 어떠셨는지만 한 줄 평. 눈 팝니다. 본 눈 팝니다. 눈 팝니다. 예. 갤러리가 여러분들 살색이에요, 그냥. 이게 진짜 웃긴 게 현생 사진 이렇게 쪼르륵 있다가 갑자기 살색이 확 나와. 그 다음에 살색이 없어지고 다시 현생 있다가 다시 살색이 확 나오고. 밑에도 있었어요. 네, 있었어요. 근데 너무 충격이에요, 이게. 핸드폰 잃어버리면 비상사태일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성 추적을 해서라도. 아니야, 나 하반신 출연할 수 있어 지금. 아, 나 진짜 괜찮아. 진짜. 아, 더러워! 얘들아, 근데 내가 좀 말을 하자면은 집에서 혼자 봤으면은 당장 바지 벗을 정도? 아메리칸 마인드인 친구가 아닌가 싶네요, 저는. 네, 인정할게요, 이거. 제일 인상 깊었던 뭐 경험이나 이런 걸 좀 말을 해주실 수 있는지. 메이드복을 입어달라는 거예요. 그 남자 메이드복, 여자 메이드복. 그래서 입으셨어요? 아니, 제 성격에 제가 입을 때가 있는 반을 입혀버렸죠. 아, 입혀버렸다? 오. 그리고 또 다른 뭐 경험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. 아, 그거 있었다. 어렸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만나가지고 하기 시작했는데 침대 밑에서 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나니? 뭐야? 이랬는데 개 두 마리 그렇게 딱. 그런 광경을 개가 두 마리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쳐다보는데 수치스럽겠다.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, 진짜. 그러면은 혹시 뭐 정말 특이한 취향을 가진 분은 있었어요? 메이드복 말고 사극톤으로. 어떤 식의? 뭐 어떻게 하거라, 이리 와 먹어라. 진짜 싫어. 군대에 썰은 혹시 없나요? 저는 군대를 현역으로 다녀왔고요. 이발병을 했어요, 제가. 이발병을 하니까 이제 애들이 휴가 나가기 전은 저만 찾는 거예요. 애들이 또 이렇게 막 만지다 보면 스킨십도 쌓이고 하잖아요. 여친이 있는 애들이 계속 붙는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? 그냥 뽀뽀까지. 그래도 좋지. 아니니까 좋죠. 그러면은 이제 슬슬 종료 마무리를 해볼까요? 오늘 좀 나오셨는데 좀 어떠셨어요? 전 처음에 겁을 많이 먹었었거든요. 네. 아까 이렇게 네 병을 딱 가져오셨는데. 나니? 이거 다루시면 출근 어떻게 할지 이러고. 근데 되게 오늘 말씀도 많이 이끌어 주시고 너무 편했어요, 분위기. 정말 기회가 되시면 어떻게 또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너무 감사해요.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하신다, 이분은. 원래 뭐 말하는 직업이신가 봐. 말 되게 잘하셔.